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G2파워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눌림이 확실하게 와서, 우리가 조금 비중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죠? 예, 아쉬운 흐름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좀 원했던 요런 파동이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근해서 여기에서 또 여기서 접근해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 거의 뭐한달 정도죠.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좀 기다려왔던 요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는 한 차례 정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 매매는 일단 끝났어요. 예, 여기 라인 구간이면은 1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눌림이 왔을 때그 눌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여기 라인 구간은 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라인 구간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아직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요 매수하려고 하는 이 박스권을 지우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서 혹시라도 눌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또다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눌리는 구간,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7,400원 라인 구간에서 거의 15,000원까지 한 100%가 올라갔잖아요. 2배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기술적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때, 그때를 우리가 분할로다가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올라가는 거 무턱대고 따라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잘 따라오셨잖아요, 그죠? 네, G2파워 제가 이때부터 찍어드렸는데, 이때 동안에 잘 따라오셨으니까 여기서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정리할 수 있을 때 바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막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여기서 따라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양봉에 불나방 돼갖고 우리가 그 불타오르는 그 뜨거운 곳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한 가슴을 가지고 여기서 적극적인 접근을 할수 있는 구간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일단은 우리 목표였던 14,000원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뭐 갖고 계셨던 분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죠. 이거 클릭하시면은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무료 종목 신청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데 벌써 다섯 개 매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100만 원으로 월요일 날 저희 무료 체험 신청을 하면은 금요일 날 어떻게 될 거야? 이 100만 원이 잃어갖고 돈을 잃어서 95만 원이 될까? 100만 원에서 수익을 나갖고 105만 원이 될까? 이게 확률이 99.9%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뭔데 이렇게 확신은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저희의 증거, 근거, 그거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했는데,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죠? 수익이 크게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지만 수익이 안날 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좀 큼지막하게 났고요. 뭐 이만큼 크게 났고요. 수익,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요 정도 수익밖에 못 챙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이 만약에 내가 신청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재수 없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저희 실력이 어디 안 갑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방식과 이 매매, 그리고 이 실력은요, 당장 내일 떨어진다라고 해도요, 당장 모레 올라와서 우리가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